저는 어느 쪽이냐면 표준 우주론 쪽에 가깝습니다. 이제 아무튼 대한 우주론은 그냥 대안일 뿐이지 표준 우주론은 지금 완전 확립이 된 우주론이고요. 나머지는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냥 이런 것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뒤따라야 될것 같고요. 저는 뭐 관측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가 검증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표준 우주론이 맞고 표준 우주론이 크게 틀리지 같지 않아요. 근데 좀 더 큰 틀의 이론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표준 우주론이 그 이론의 일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아, 예, 저는 표준 우주론에 예, 표준 우주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주 하나를 설명을 하는 것에서는 예, 그 표준 우주론으로 이제 관측 사실을 설명을 제대로 아직까지는 괜찮게 하고 있는 예, 그러한 우주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멀티 유니버스라고 해도 다른 우주를 우리가 예, 관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거는 예, 꼭 그 상반된다라고 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제 편이에요. 순전히 제 편이에서 표준 우주론 쪽이 훨씬 더 저한테 편안합니다. 제가 뭐 그쪽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쪽 그 중력 쪽 결국 이제 어느 그 분류를 보자고 하면은 중력적 이론을 많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거대 구조나 이렇게 뭐 슈퍼스트링이나 이런 걸 할 정도의 큰 거대한 구조 쪽은 저희는 뭐 관측도 하지 않고 뭐 공부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이 물리를 적용하는 부분이냐는 태양계 정도예요. 태양계를 많이 벗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표준 그 우주론으로 해서 간단한 심플한 게 좋아요. 순전히 그 이유입니다. 그게 뭐 특정하게 어느 게 더 멋있고 뭐 이게 아니고 더 뭐 논리적인 것 같다 그게 아니고 저는 되도록이면 조용한 우주론이 좋아요. 저는 암흑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그 현대 우주론의 어떤 정설처럼 되어 있고 노벨상까지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우주가 가속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관측적인 데이터의 그 시그널 투 노이즈, 신빙도를 제가 잘 못 믿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주가 가속팽창한다는 그런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가정이 뭐였냐면 멀리 터지는 슈퍼노바 종류 중에도 타입 1A라는 슈퍼노바의 경우 절대 밝기를,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밝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 가정을 관측적으로 충분히 증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가속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아직 학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따라서 가속팽창을 하기 위해서 암흑에너지가 존재할 거라고 하는 가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 우주론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는 임계 우주이고 0.7%의 암흑에너지가 있고 이 얘기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확히 같습니다. 이영 선생은 관측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슈퍼노바 타입 1A의 절대 밝기를 추정함에 있어서 진화의 효과를, 우주의 진화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암흑에너지, 우주의 가속팽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의 근거가 된 관측 자료, 그 다음에 그 주장의 근거가 되어 있는 슈퍼노바 타입 1A의 경우 절대 밝기를 어떤 식으로든 알 수 있다. 그 이론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같은 이야기지만 이제 그 다르게 설명하게 되는 게 이제 이영 선생은 관측적인 증거를 갖고 하는 거고 저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이 현재는 없어요. 딱히.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공자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또 깊이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끈이론이 맞다 그런 식으로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버스는 존재할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건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무수히 많은
거의 무한에 가까이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각각의 우주의 풍경이 전혀 다르고 그렇다고 그러한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저의 뚜렷한 입장은 없고요.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관측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에서는 확실히 제외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암흑 에너지에 대한 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암흑 에너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다라고 했을 때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이론이 정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흥미가 약간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와 함께 다시 이 우주론이 재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서 주목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뚜렷한 입장이라고 하면 아닌 것은 알지만 좀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제가 촉근 이론이나 다중우주, 대안우주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표준 우주 모형은 제가 제법 잘 이해하고 있고요. 선호의 문제를 본다면 저는 이제 우주의 다양한 특성을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우주 표준 모형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표준 우주 모형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관측된 우주를 굉장히 잘 설명하지만 또 은하 규모로 내려오면 불일치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수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표준 우주 모형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 우주 모형을 바탕으로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론은 이제 항상 어떤 표준 우주론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대안 우주론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우주론은 이제 빅뱅 우주론을 기반으로 한 가속 팽창한 우주론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가 이제 아직은 그 어떤 테스트를 거쳐가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맞을 리가 없지. 그 역사적으로 봐서 200년 후에도 우리가 지금 팽창 우주론을 지키고 있을까? 의문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낼 만한 대안이 있는가? 하면 그 대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정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그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우주론이 당분간 100년, 200년을 갈 것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자체가 그 현재의 우주론을 이렇게 견제할 만큼 강력한 이론적인 관측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받아들일 때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연구를 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집단지성을 믿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처럼 너무나 많이 모를 때 고대 그리스처럼 내가 혼자 뭘 해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유레카하고 알아내던 그런 시절이라면 또 모를까? 지금은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들과 지혜들이 집약을 해야지 더 나은 이제 진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지금 표준 우주로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주로 한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만 해도 우주론가들이 천문학자들을 안 믿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한 내용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우주에 대한 내용하고 안 맞았거든요. 거꾸로 천문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날 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양보를 한 게 아니고 천문학이 더 발전을 하고 또 우주론도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두 개가 공통 에어리어를 찾게 된 겁니다. 이제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이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모델이 형성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주가 팽창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먼 우주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의 빅뱅이 제시하는 거랑 일치한다. 이런 빅뱅 이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화 모형이 나온 건데 이러한 그 집단 지성적인 개념으로 아이디어를 모은 것을 우리가 중시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조화 우주론을 존중합니다. 저를 보고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투표를 해야 된다면 조화 우주론에 투표를 하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제 많이 알고 질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2주 전에 우리 학과에
학과 세미나를 지금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도 이제 Zoom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조 실크라고 하는 저의 멘토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은퇴하셨지만 현재 지금 숨쉬는 천문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분인데 그분 세미나를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짓궂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빅뱅 이론은 뭐 거의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빅뱅 이론에 조금 삐걱대는 그 부분, 사람들이 좀 난처해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자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와 급팽창이다. 이 세 개가 복잡하고 어렵다. 이 셋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해 아직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확신이 덜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암흑에너지가 아닌가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급팽창이 제일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은 고민을 하시든지 고민을 좀 하시든 결과 암흑에너지가 가장 취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 생각으로는 급팽창은 지금 너무나 뚜렷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급팽창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신 거고 저를 보고 이제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직까지 그 셋 중에 셋 다 이제 어려운 일인데 급팽창이 저한테는 가장 모호하지 않은가. 급팽창이 거의 저처럼 이제 빅뱅처럼 모호해요. 급팽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주배경 목사 비등방송이 지금 너무나 그걸 잘 증명해주고 하지만 급팽창이 왜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이론은 정말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빅뱅이 왜 있었을까의 질문처럼 급팽창이 왜 있었을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진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오늘 투표를 하라면 표준 조화 모형에다가 투표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팀이 이미 확신을 갖고 있지만 좀 더 확인된다면 암흑에너지가 없고 가속팽창하지 않는 우주니까 현재 표준 우주 모형하고 많이 틀어지게 되고 이제 초신성 우주론이 등장했던 98년 전의 우주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도 우주는 기하학적으로 평탄하다고 생각했어요. 인플레이션 이론 때문에. 그런데 우주는 감속 팽창하는 곳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제 새로운 우주론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도 제한된 몇 가지 시나리오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우주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어떤 우주론 하나를 지지한다는 것은 과학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 모든 그런 이론들이 다 흥미롭고 연구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표준 우주론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중력 법칙이나 또 물질의 양이나 종류 이런 것들이 혹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가능성을 얼마든지 열어두고 새로운 관측 사실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에 대한 가능성을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 이론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진행된 그 여러 가지 그 관측 현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하고 해서 그걸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추는 거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그냥 받아들이고 싶고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도 어떤 우주론이 더 나올지 모르고 이론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믿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들 있겠지만은 그냥 표준 우주론과 플러스 거기 약간의 상상력이 들어간 그 멀티우수 그 정도 약간의 거기까지는 뭐 인정을 하지 거기까지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사실 입자 물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표준 우주 모형을 지지하고 수정 중력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즉 그 암흑 에너지랑 암흑 물질이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네, 저는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표준 우주론이고요.
하지만 표준 우주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표준 우주론을 더 확장시키고 실제 우주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현재 물리학자들이 가진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른 우주론들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나요. 예. 저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소위 지금 그 마켓에 나와 있는 몬드 이론들은 이론적으로 문제들이 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현상과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몬드 이론은 좀 맞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우주론은 여러 스케일의 물리 현상들, 천체 현상들을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냥 별만 있는 게 아니라 은하도 있고 은하단도 있고 우주가 팽창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스케일의 물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수정을 하려면 각 단계마다 새로운 수정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론가들은 이론이 아름답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좀 뭔가 덕지덕지 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표준 우주론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그 관측 결과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우주론에 대해서 최소한의 표준 우주론이 100% 맞다고는, 이상의 100% 맞다고 강변하는 그 물리학 이론은 없어요. 그 물리학 이론은 언제든지 일부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확장을 하든지 약간 변형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표준 우주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의 모든 현상들을 거의 다 제대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우주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 그런 표준 우주론의 근원이 되는, 더 그 기반이 되는 이론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표준 우주론이 도대체 어떤 물리학적 이론의 기반에 의해서 우리가 이 표준 우주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면 척군 이론도 가능한 거고, 척군 이론의 근거에서 표준 우주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중 우주는 당연히 표준 우주론하고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우주론은 우리 볼 수 있는 우주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바깥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모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단지 몬드, 몬드는 암흑물질하고 이제 상호 배치되는 거고요. 암흑물질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을 약간 바꿔야 된다. 암흑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뭔가 보이진 않는데 별의 운동이 좀 이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중력을 주는 암흑물질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법칙이 달라가지고 알반 상대성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은 살짝 바꿔서 이제 그 별의 운동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 존재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어떤 거는 단지 중력의 법칙을 살짝 바꾸, 몬드라는 게 이제 Modified Newtonian Gravity 뭐 이제 그런 건데요. 그 중력을 살짝 바꾸는 그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암흑물질로만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몬드보다는 암흑물질이 옳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암흑에너지도 이제 이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특히 한국에 이제 그런 분이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항상 보면은 그 과학계에는 뭐 어쨌든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가치 중에 하나는 남과 다른 주장을 함부로 해가지고 가치가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서 그게 진짜 자기가 진짜 남과 다른 중에서 그게 자기의 주장이 옳은 걸로 판명된다면 그게 굉장히 이제 일단 인정을 받는 길이 되게 되니까. 하지만 저는 그거는 뭐 별 크게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